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어요? 집값 중심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정부인데 가계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이 정책 실패를 가지고 한은에다가 왜 이걸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정부가 그냥 뭐 저 자기 호주머니에서 공기돌처럼 국가재정을 쓰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한은의 금리 정책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런데 왜 아쉽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제가 자세한 뭐 발언 경위 같은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한은에서는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위험 등을 이유로 해서 동결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라든가 내수 회복을 위해서 사실 내렸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했고 9월 달에 미국이 아마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10월 달에 9월 달에 우리 저 금통이 이거 없으니까 10월 달에도 내려질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은은 수도권의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를 이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생 회복이 안 되고 금리를 적시에 인하지 못한 것은 이 정부의 탓이에요. 한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알다시피 저금리 정치자금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유도한 게 누굽니까? 또 금리나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거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소위 집값 중심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정부인데 가계대출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이 정책 실패를 가지고 한은에다가 왜 이걸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이제 세수 펑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2021년, 22년 때는 지금과 같은 펑크가 아니라 초과 세수 문제를 가지고 훨씬 더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이 추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세제실 물갈이 또 결정 시스템 개편 본인도 뭐 임기 말만 아니면 물러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초과 세수가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자산가격 상승과 그 코로나 이후에 2021년, 22년은 초과 세수, 23년은 그 지금 그 세수 감이 발생하는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기존에 이걸 다른 나라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따가 좀 질문할 텐데 지금 5년 단위로 그 우리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7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다음 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로 9월 1일 가져올 때 이미 이 초과 세수건 아니면 그 세수 펑크 이거 이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나라는 제가 다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수는 그야말로 추계일 뿐이고 그러니까 예. 이 추계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기재부가 보니까 자체 업무 평가하면서 세수 추계 정확도 재고와 관련해가지고 계획 수립이 적절했다 상평가이고 시행 과정 적절했다 상평가하고 재정 준칙 달성 가점 뭐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던데 여기 이제 국회 전문위원실은 56조 세수 오차 중에서 25조가 이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 저하로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짧게 좀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내면서 결국은 공자 기금의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고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진짜 정부가 그냥 뭐 저 자기 호주머니에서 공깃돌처럼 국가재정을 쓰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외평기금이 이제 이렇게 갚고 나서 한 달 후에 중도 상환하고 나서 그러니까 외초 계획보다 빨리 상환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더 고금리로 3.8%로 고금리로 공자기금에서 9.9조를 또 돈을 빌려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갚고 그리고 나서 또 중도 상환하고 그리고 또 9.9조는 훨씬 더 고금리로 한 달에 또 빌려와요.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반 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줘야 할 이자 8.6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이상 밀리면서 연체 이자만 2,900억인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지금 지급해야 되죠, 사관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서 공자기금하고 일반에게 양쪽에 다 손실이 가중된 것이죠. 더 하나, 지방교부세가 계획보다 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8.6조를 덜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정부가 오히려 예산 대비 1조가량 순채무가 증가했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기금을 국회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하는 거 이제 20% 30% 얘기를 하시려고 할 텐데 이게 금융성 자산이냐 아니냐 뭐 등등 저 적자성이냐 아니냐 이 말씀 하시려고 할 건데 이것도 과연 이게 차입금은 가능한데 예수금 자체 변경에 대해서는 30% 이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이건 정부가 누가 잡고 있냐를 떠나가지고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신주단인지 모시든지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또는 국회 뭐 와서 심사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제축에 추경호 부총리도 그전에 다 이 그 사실 관계 인정하고 다음에 그렇게 예상될 거라고 국회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5% 예를 지금 400조 정도가 총 그 수입으로 잡힌다면 그중에 예를 들어 5%면은 저 20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오체가 발생하면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수정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5년 동안 그 5년 계획으로 수립된 그 중기 5년 계획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 심사를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에서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지출에 대해서는 그런데 잘못된 5년 동안에 이 추계를 그대로 우리가 놓고 심사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그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른 탄성치 위주로 보지 않고 다음 연도의 뭐 자산이랄지 뭐 그 경상 성장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그리고 모델 자체의 변경이 IMF랑 협력한다든지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세수축의 그 정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